안녕하세요. 오늘은 닭볶음탕을 만들 거예요. 특별한 재료 없이 여태까지 드셨던 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맛있는 닭볶음탕 만드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염장을 할 거예요. 물한 컵, 물한 컵은 240ml예요. 여기에 천일염을 테이블스푼 하나, 15ml인데 그램수로는 10g이에요. 그걸 넣어주고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더 첨가할 건데요. 제가 지금 넣은 거는 식초예요. 식초 테이블스푼 하나. 그리고 이거는 마늘 다진 거거든요. 2개 정도 넣어줬어요. 닭고기를 우유에 담가 놓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유에 담그실 때도 반드시 소금을 넣어주셔야지 돼요. KFC 같은 닭튀김을 할때 우유 같은 거에 담가 놓는 거를 아마 방송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유가 아니라 버터밀크예요. 버터밀크에 있는 신맛이 닭고기에 살짝 스며들어서 풍미를 높여주거든요. 그냥 맹물에다가 소금 넣고 식초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냉장고에 3시간 동안 보관하세요. 이제 채소를 준비해 줄게요. 이거는 대파인데요. 대파 한 대, 하얀색, 초록색 둘다 써주시면 되고요. 비슷하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당근은 그냥 대충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어차피 건져내고 드실 거잖아요. 그리고 양파는 커다란 양파 하나를 반으로 잘라서요. 그냥 슬라이스 해주세요. 저는 큼직하게 슬라이스 했는데요. 단맛을 더 원하시는 분은 설탕을 넣지 마시고요. 양파 일부를 잘게 다져주세요. 그리고 감자는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저는 작은 감자를 썼는데요. 그냥 네 조각으로 잘라줬어요. 쫄깃쫄깃한 감자의 식감을 원하시면은요, 감자를 닭고기랑 같이 염장액에 넣어두셔도 돼요. 이제 3시간이 지났어요. 외관상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은요, 뼛속까지 소금 간이 쏙쏙 잘 배있는 상태예요. 이제는 찬물에 깨끗하게 닭고기를 씻어주세요. 지금 이 팬은 예열을 하지 않은 차가운 팬이에요. 이 위에다가 닭 껍질을 얹어주세요. 이닭 껍질은 닭 가슴살이나 이런 데 붙어 있는 좀 너덜너덜한 닭 껍질이에요. 닭 다리나 윙에 붙어 있는 거를 굳이 떼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닭 껍질만 있고 살이 별로 없는 부위들도 지금 올려놔주세요. 차가운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닭 껍질들을 올려놓고요. 이제 기름을 빼줄 거예요. 닭을 물에 끓이면은 국물이 되게 맛있는데요. 물론 뼈에서도 맛있는 맛이 나오지만은 껍질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해요. 오늘은 국물을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요. 필요 없는 닭 껍질을 분리를 한 다음에 팬에 한번 노릇노릇하게 구워줄 거예요. 이제 불을 켜시고요. 기다리시면은 얘네들이 기름을 뱉어내요. 이렇게 닭 껍질을 구워서 기름을 뽑아낸 다음에 탕을 만들면은요. 그 국물 맛이 정말 어마어마해져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감자나 다른 채소들도 드셔보시면은요. 입에 들어와서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까지 엄청나게 고소해요. 닭 다리처럼 살이 붙어 있는 껍질까지 같이 구우면 더 맛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더 맛있기는 해요. 그런데 살이 붙어 있는 고기를 구우려면 식용유를 둘러야지만 달라붙지 않아요. 근데 식용유는 국물 요리하실 때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닭 껍질 몇 개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맛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굳이 번거롭게 모든 닭 조각을 구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지금 기름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바닥에 달라붙은 것들도 있어요. 여기서 조금 놔두시고 더 색을 내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상태에서 수분이 다 날아가면 갑자기 색이 확 진해질 수가 있거든요. 국물 요리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에서 멈추기로 하고 여기에다가 된장을 티스푼 하나를 넣어주고서 기름이랑 같이 볶아줬어요. 이렇게 기름을 만들어도 국물이랑은 섞이지가 않아요. 물과 기름이잖아요. 기름을 물에 녹이기 위해서는 유화제가 필요하거든요. 된장은 콩으로 만들었잖아요. 콩에 있는 레시틴이 아주 훌륭한 유화제라서 된장을 아주 조금 넣고서 기름이랑 볶아주신 다음에 물을 부으시면은요, 저 맛있는 기름이 국물에 싹 녹아서 국물 맛이 끝내주게 돼요.
이제는 물을 부을게요. 물을 저는 두 컵 반을 부었거든요. 그런데 세 컵까지 부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부으신 다음에 바닥에 붙어 있는 거를 다 긁어내 주세요. 저는 설탕을 안 넣을 건데요. 혹시 좀 달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요. 양파를 잘게 큐브 모양으로 자르신 다음에 된장 넣기 전에 닭고기 기름에다가 살짝 볶아주시면 돼요. 물을 넣고 물이 팔팔 끓을 때 닭고기 살을 조심스럽게 팬에 얹어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위에 하얀 거품 같은 게 떠오르잖아요. 이거 걷어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썰어두었던 감자랑 당근을 같이 넣고서 끓여주세요. 그리고 지금 닭고기 살이 물에 안 잠긴 부분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살짝 한번 뒤집어 주신 다음에 뚜껑 닫고 20분 동안 먼저 끓여주세요. 지금 보이는 연한 갈색의 거품은 살짝 걷어주세요. 기름은 걷어내지 마세요. 그리고 뚜껑 닫고 20분 기다려주세요. 이제 20분이 지났어요. 뚜껑을 여신 다음에요. 고춧가루를 저는 테이블스푼 두 개를 넣어줬어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 더 넣으셔도 돼요. 고춧가루는 지금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물 붓기 전에 닭 껍질 기름에 살짝 볶으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5분만 더 끓여주세요. 팬이 넓어서 물이 금방 증발할 수도 있거든요. 물이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은 반 컵 정도 더 넣으셔도 돼요. 닭고기에 염장이 돼 있어서 소금 간은 따로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물을 많이 추가하시면 그때는 조금 넣으셔야 될지도 몰라요. 5분 정도 더 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파하고 양파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도 넣으시고요. 잘 섞어주신 다음에 뚜껑을 닫고 5분만 더 끓여주세요. 5분만 더 끓이시면은 이제 완성이에요. 제 레시피로 만드시면은요, 여태까지 드셔본 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감칠맛 덩어리 같은 그런 맛이 나와요.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뼈 주위의 살에는 간이 잘 안 배요. 그렇기 때문에 염장을 해서 소금이 닭고기 근육 사이로 들어가서 단단한 살을 풀어주고요. 물로 통로를 만들어서 다른 양념도 쏙쏙 잘 뵐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감자를 닭고기랑 같이 삶았잖아요. 닭고기에 있는 소금 성분이 국물에 녹으면서 얘네들이 감자까지도 침투하거든요. 그래서 감자도 간이 쏙쏙 잘 뱄어요. 정말 맛있고요.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지 않아요. 다음에 닭볶음탕 만드실 때는 이 방법으로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제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자연성장 채널이에요. 다른 SNS 기반도 없고 그리고 MCN에도 가입하지 않았거든요. 저 같은 채널이 유튜브에서 자리를 잡는 거는 바다에 떠도는 미역줄기가 뿌리를 내리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워요. 선점에 있는 채널들에 비해서 채널 노출이 비교도 되지 않게 적어요. 채널 노출은 좋아요, 싫어요, 공유, 댓글, 재생 목록에 포함된 동영상 수, 그리고 구독자 수. 이게 시청자 참여도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의 시청자 참여도에 따라서 유튜브가 제 채널 노출을 결정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출이 적은 채널에 찾아와 주신 거는 정말 인연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채널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사람 마음이 구독자가 이렇게 적은 채널은 선뜻 구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도 별로 없는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그 소신 있으심 정말 존경해요. 그리고 모든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